수도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. 선생님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그냥 마스크 이렇게 벗고 할게요. 예. 제가 이거 핸드아웃 나눠준 것은 좀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그림이나 뭐 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핸드아웃으로 나눠줬어요. 그림을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거기 보면은 뭐 맨 뒷장 정도에 보면 그 그림이 있고요. 그 전에는 뭐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런 거 나오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상하수도가 시험에 어떻게 들 나오는지 상하수도 그러니까 출제 경향 같은 거 아니면은 일정 같은 것을 이제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2021년도니까요. 이제 올해죠. 올해 자격증 시행 일정을 보니까 총 4회 정도 지금 이렇게 치르게 되어 있어요. 치르게 되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달라진 것은 보통 토목기사가 1회, 2회, 4회 차에 시험 봤었거든요. 1회, 2회, 4회 차에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는 기사는 1, 2, 3회,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1, 2, 4회를 보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1회가 되게 되면은 접수가 1월 20, 좀 보이시나요? 네, 1월 25일에서 1월 28일이니까 오늘이 6일이니까 하루, 둘, 셋, 3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신청을 미리 하셔야 시험을 언제 보냐면 3월 7일 날 봐요. 그러니까 아직 느긋한 건 아니에요. 서둘러서 1월 말 정도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시면은 3월 달에 옵니다. 이거 놓치시면은 4월 달로 넘어가요. 이거 놓치시면 4월 달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 두 달 반? 세 달? 이렇게 정도 텀이 있죠. 그러니까 꽤 늦어지니까 되도록이면 이쪽에서 시험 준비 타겟을 잡으시고 아마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나머지는 뭐 신청하시고 하는 것들은 뭐 많이들 아실 거니까 뭐 이렇게 하고요.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기사 쪽으로 가실지 산업 기사 쪽으로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일정이 그렇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 혹시 산업 기사 쪽으로 보실 분들 계시나요? 다 기사죠? 네, 오케이. 그렇게 하면 1회, 2회, 3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한번 출제 경향 분석을 좀 해봤어요. 기존에 이 책에도 나와요. 이 책에도 앞에 나오는데 뭐라고 할까요? 조금 이렇게 누적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퍼센트지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.